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에서 이게 두 번째인가 그런데. DFX가 예전에 와우 했었죠. 와우. 네, 와우 했는데 이게 너무 멋있게 모던하게 21세기 아니 22세기 스타쉽 트루퍼스 이렇게. 그죠. 무슨 배틀 크루저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 개껌처럼 생기기도 했고 무당벌레처럼 생기기도 했고 참 정말 특이합니다. 네. 되게 엑스칼리버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쌍도끼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되게 그로테스크한 그로테스크한 유니크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기계 FX의 페달인데요. 네, 기계 FX의 페달 VOD 이거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충격적이죠. 이렇게 페달 오버드라이브 처음 이게 봤습니다. 무슨 와우 드라이브 와우입니다. 네, 그것도 뭐 포즈 드라이브입니다. 뭐 포즈 와우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진짜 황당하죠. 페달 갖다 놓고 오버드라이브라는 게. 근데 그렇죠. 정말 이 사람들이 되게 머리를 잘 쓴 게 대단합니다. 요새 여러분 혹시 저도 이제 삼촌의 한 명으로서 아이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유 씨를 참 좋아하는데 아이유의 요새 3단 고음이 엄청나게 인기죠. 3단 고음에 아이유의 3단 고음에 비교할 만한 3단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이게 생긴 거는 페달인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선생님 3단 고음 혹시 보셨나요? 아이유의? 선생님 아이유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아니 어저께인가 뭐 가요 뭐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죠. 3단 고음은 아니고요. 네. 2단이 고음이고 한 단이 저음이더라고요. 아~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죠. 네. 예, 귀엽습니다. 네, 그 소녀시대가도 아니지. 맞죠, 잘하시죠. 네, 전 요새는 뭐 아이유가 좀 많이 대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3단 고음을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바로 3단 오버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보면은 페달 한번 딱 밟으면 오버드라이브 먹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버드라이브를 더 주고 싶으면은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1단, 2단. 3단!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별일이다, 별일이야. 정말 별일입니다. 자, 한 번 더 2단하고 3단을 더더욱 강하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1단. 2단. 뭐 이런 게 걸리지 진짜. 네, 이거 보시면은요. 이쪽에 한번 쭉 보실게요. 쭉 보시면은요. 자, 이게 그거죠. 안에 노브 밖에 노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밖에 노브가요. 레벨량을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단, 2단, 3단을 원하시는 레벨량을 먼저 바깥 노브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시고 싶은 만큼의 게인량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에서는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고 게인량을 줄일 수가 있죠. 좀 이런 효과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에서는 이런 느낌을 주겠다. 게인은 높고 레벨은 좀 덜한. 그 다음에 3단에서는 게인 레벨이 다 높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팅할 수 있는 세팅 노브가 세 가지 종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이쪽에는 3밴드 이퀄라이저입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 이제 통합이죠. 채널 통합. 이게 그러니까 페달이 밟으시면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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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3단 밟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페달을 밟는 그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탁 하고 튀는 파핑 노이즈가 없어요. 아하. 페달 밟을 때 생기는. 그러니까 정말로 트루 바이패스라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만들긴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기 마샬 앰프로 들었었는데요. 팬더 앰프로요. 자 일단 클린부터 1단 부스터. 이거 잘 맞다. 2단 3단 좋습니다. 아, 잘 먹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미세한 발 테크닉으로 네, 마치 오버드라이브를 3단계를 조정해서 멀티 이펙터에다가 한 뱅크에 저장을 해 놓고 1번 클린톤 2, 3, 4를 순서대로 디스토션 양을 조정해 놓은 한 뱅크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클린톤 채널 약간 약 디스토션, 그 중간 디스토션, 솔로 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솔로 톤을 꽉 밟고 딜레이 딱 밟고 쫙 하면 바로 솔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사갖고 이 기계 FX에 오버드라이브 갖고
뮤즈처럼 기타 치는 거 이런 걸 하나 해봐야 되겠다. 네. 막 겁나 이걸 막. 아 이거를 잠깐만. 그럼 한번 연주를 하는 동안 제가 이걸 네, 강렬하게. 네 여러분은 최초로 오버드라이브 양을 조절하는 페달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런 게 되네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뭐든지 아니 그 양을 그쵸. 페달로 빼면 다 조절이 가능한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만 잘 건데 가장 좀 유니크했던 게 이제 망가질 것 같다. 네,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렇게 와우가 아닌 와우 페달 옆에 페달이 하나 또 있는데 네.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는 페달입니다. 아 딜레이 타임 페달이. 네, 이렇게 누르면 제일 좀 롱 딜레이 이렇게 뛰면 숏 딜레이.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도 퀸의 브라이언 메이도 이렇게 뭐 와우 같이 이렇게 볼륨 페달 같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페이즈 시프터의 이거 스피드 조절하는. 그러고 보면은 참 페달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손이 두 개인데 기타를 치다가 뭐 이렇게 노브를 돌릴 수는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페달로 자기가 쓰고 싶은 그 곡을 꺼내서 페달에다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처음 봤습니다. 드라이브 네. 양을 조절하는 3단 페달. 3단 부스터. 정말 3단 대단합니다. 부스터. 아, 대단합니다. 채피디님 시간 나시면 꼭 아이유의 3단 고음하고 이걸 같이 영상 편집을 좀. 1단, 2단, 아! 막 이거까지.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 3단입니다. 네, 3단입니다. 아, 처음부터 3단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3단이죠. 네. 아, 대권 3단이죠. 네, 3단입니다. 네. 자, 오늘 각종 3단들이 모여서 네, 기기 네, FX의 오버드라이브를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마지막 후주 1, 2, 3단까지 쭉 쏘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Yeah.